이민이 가고 싶다면 셀레나에게 물어봐. 해외 투자 이민 전문 셀레나 이민. 골든 비자 용뿐만이 아니라 진짜 살고 싶은 위치에 있네요. 다 이제 저희가 안으로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여기 이제 하빌라 도착. 손님들 많이 구입하셨던 하빌라 건물이 저기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트렌다들역에 여기 있습니다. 5호선역이 바로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주 리모델링 중인데 엄청 괜찮죠? 어때요? 분위기? 아, 좋습니다. 위치 괜찮고요. 네. 뭐 어차피 시티홀에서 가까우니까 그쪽 또 여기 주택가 쪽이라서 그렇게 너무 번잡하지도 않고 네. 아, 아주 살기하기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도착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토론토는 일단 네. 도시 자체가 되게 작고 아기자기해서 또 여기만의 매력이 있네요. 이게 길이 다 골목골목 좁아요. 좁은데 되게 예뻐요. 되게 이국적이고 되게 형형색색 예쁘고 생각보다 위치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진짜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겨울인데도 참 괜찮죠? 따뜻해요. 네, 따뜻하고 안 입고 있고 되게 따뜻하고 바람도 안 불고 좋네요. 좋아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골든비자 용뿐만이 아니라 진짜 살고 싶은 위치에 있네요. 딱 그리고 일단 건물을 보면은 주변 건물에 비교해서도 되게 높고 이제 저희가 안으로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아키텍트, we'll try to help. Pleas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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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 can go up and we. Hello. Okay. Hello. 조심해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보고. 밑에 손 보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부가 이렇게 다 돼 있네요. 다른 쪽으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파사드 들어다 들어. 내년 9월에 이 빌딩은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뷰가 여기는 괜찮은데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낡아 보이는 이제 주거 단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리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뷰가 이런 뷰. 이것도 다 지금 이제 포르투갈 뭐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주택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쪽에 지금 여기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파란색 뭐 형형 색깔로 지금 다 리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관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컬러풀하게 조금 세련된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다 내년 9월 정도에 지어질 때쯤이면 저런 것들도 다 그렇게 리뉴가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공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까 위층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도 되게 지금 여기가 목요일 오후 4시 거의 5시 다 돼가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위에 짓고 있네요. 지금 1층 그라운드에서는 커머셜 빌딩이고요. 그 다음에 2층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1층이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봤을 때는 2층에서 이제 꼭대기 층까지 펜트하우스까지는 하우스입니다. 네, 지금 여기 담당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지금 건물이 어차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중이라서 좀 어지러워서 그렇지 짓고 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위치도 그렇고 깔끔하고 포르투에서 이거만한 위치하고 또 건물 갖춘 게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초록색이 있잖아요. 저기는 슈퍼마켓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의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철뿐만이 아니라 버스가 많이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다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위치가 너무 좋네요. 예. 작년에 이어서 오늘 지어진 거 보고 또 내년 담당자 말로는 내년 9월. 내년이면 고시죠. 지금 12월 달이니까. 한 9개월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성되고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